안녕하세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웨이프런트 어뷰레이션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시야창 기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구조 개념도입니다. 시야창 기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레이저 광원, 홀로그램 패턴을 공간적으로 재현하는 공간 간변조기, 시야창을 형성시켜주는 수렴광학계로 구성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의 눈 모델입니다. 눈 모델은 외부의 밝기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동공, 보고자 하는 물체 거리에 따라 초점거리가 변화되는 수정체, 반사된 물체 강필드가 획득되는 망막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수식은 공간 간변조기의 홀로그램 패턴 P가 입력됐을 때 망막에 미치는 강필드 R을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시야창 기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의 수렴 광학계가 수채가 없는 이상적인 광학계라면 어떤 왜곡도 없는 재현된 홀로그램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아무리 광학계를 최적화되도록 설계하더라도 수채가 없는 이상적인 광학계를 설계 및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수렴 광학계는 파면 수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파면 수차가 하나도 없는 수렴 광학계를 사용했을 경우 시야창 기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수치적으로 재현한 홀로그램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홀로그램 패턴이 공간 간변조기에 입력되었을 때 망막에 맺히는 홀로그램 패턴은 오브젝트의 패턴과 거의 동일하게 왜곡 없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렴 광학계가 파면 수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림과 같이 기하학적인 왜곡을 가진 재현된 홀로그 영상이 수치적으로 복원됩니다. 모든 수렴 광학계가 파면 수차가 존재하므로 시야창 기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서 재현된 홀로그램 영상에서는 항상 기하학적 왜곡을 관찰하게 됩니다. 파면 수차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상을 수치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제르니케 다항식이 필요합니다. 제르니케 다항식은 입력 변수 차수 n, 주파수 m, 그리고 원통형 자폭의 반지름 로, 방위가 세타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즉, 정규화 함수 n, 방사형 함수 r, 정연파 함수 파이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항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차수 n과 주파수 m에 따라 제르니케 다항식을 계산하여 2D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 표현된 제르니케 다항식은 총 45개인데요. 이각 항은 수학적으로는 정규 직규입니다.
이어서 45개의 전액의 다항식만의 조합으로 임의의 파면 수차를 거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파면수 이상차 W는 전액의 다항식에 해당되는 전액의 다항식과 전액의 개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을 합하면 임의의 파면 이상차 W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면 이상 강필드 P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제네케 다항식을 생성하는 함수 다음 슬라이드는 그 제네케 다항식을 이용해서 웨이브 프론트 어퍼레이션을 계산하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네케 다항식을 생성하는 함수 제네케 언더바 폴리 닷 m은 차수 m, 주파수 m, 직각 좌표의 XY 좌표, 제네케 다항식의 원형 직경 함수로 이제 구성됩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 부분은 제네케 다항식이 적용되는 구경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차수 m, 주파수 m인 제네케 다항식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젠 언더바 제네케 닷 m 함수는 제네케 다항식을 구하는 제네케 폴리 함수를 이용하여 임의의 파면 수차 이상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 부분은 파면 수차 이상의 계산에 필요한 강원의 파장, 제네케 개수, XY축의 픽셀 피치, 해상도 등을 입력받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 부분은 입력된 제네케 수와 해당되는 제네케 다항식을 곱하고 이들을 합하여 파면 수차 이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코드가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네케 언더바 UI 닷 M을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UI가 뜨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그 원하는 그 강원의 외부 랭스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여기 현재는 532 나노미터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 간변조기의 픽셀 피치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간변조기의 해상도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1200 by 12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케 개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URL 통해서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각각의 차수 m과 주파수 m에 따라 총 45개 에 제네케 개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수 4, 그리고 주파수가 0인 제네케 계수로 입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입력 단위가 외부 넘버로 입력되는데요. 여기서는 1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제네케 다항식을 이제 생성하는 그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 외부 오퍼레이션이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외부 오퍼레이션 펑션은 2D로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은 계산된 외부 오퍼레이션을 3D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제네케 다항식을 통해서 계산된 외부 오퍼레이션을 시야창 기반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에서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디스플레이 언더바 UI.m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UI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용자가 여기에 사용되는 강원의 파장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렴 각의 포컬 랭스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코드에서 계산된 수렴 각의 외부 오퍼레이션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계산된 WD.MAT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간 간편조기에 픽셀 피치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간편조기에 해상도 1200 바이 1200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SM에서 얼마큼 떨어졌냐를 입력할 수 있게 인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0.2m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패턴을 사용자가 만들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픈 홀로라는 그리드 패턴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눈 모델에서 표필 어피치 어퍼처를 2mm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필과 망막 사이의 거리를 25mm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SLM의 변조 방식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컴플렉스 모듈레이션 방법과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두 가지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모든 입력을 했으면 다음과 같이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그런 복원된 화면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쪽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공간 간변조기에 입력되는 홀로그램 패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동공 앞에 맺혀진 재현된 홀로그램 영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동공에 의해서 필터링된 홀로그램 강필들을 말하고요. 보여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그림은 망막에 맺혀진 홀로그램이 재현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수렴과학계에 파면 수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왜곡이 있는 그 홀로그램 영상이 재현된 것입니다.